가요? 어, 배 엄청 부를 것 같은데. 효도씨도 가시는 건 아니겠지, 설마. 다음날이죠. 어, 이건 뭐야? 뭐 굽는다. 어, 요거는 네. 이제 나트랑에서 굉장히 유명한 반깐이라고 하는 네. 뭐 약간 계란빵 아. 혹은 붕어빵 혹은 뭐 이렇게 구이 같이. 야, 이거 맛있겠다. 아, 저거 맛있겠다, 계란빵. 현지인들이 진짜 많이 먹는 간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자기 틀 같은 데다가 쌀가루를 한번 구운 다음에 그다음 계란을 한번 굽고 토핑이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거는 낮잠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여기다가 붕어빵에 새우 올리는 거네. 네, 그러니까 약간 계란빵 느낌도 나고 계란빵. 근데 재료가 다 바뀌어요. 하나씩. 여기 새우도 좋아요. 새우도. 아, 어, 새우도 좋아요. 너무 맛있겠네, 여기. 전 같다, 전. 그치? 새우죠, 전어. 근데 이건 진짜 먹어보고 싶다.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어봐야지, 그러면. 아니, 또 드세요? 이걸 또 먹는다고?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맛을 봐야죠. 간단하게 먹자. 한 판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요? 예.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좋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에바, 메뉴. 네. 완전 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 아, 네. 아, 네. 예, 메뉴. 아, 스페셜에 새우만 딱 먹어. 새우만? 깔끔하게. 아, 약간 아쉽긴 한데. 하나 새우, 하나 스페셜. 야, 야, 야. Very many, many. It's new, new, new. Big shape. 야, 먹다, 먹다, 감. 이상한 애들 왔다. 돼지돌. 돼지돌 왔다.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이민 오고 이런 비자가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받아요? 맞아, 이런 것도 알아봐야 돼요. 비자 어떻게 하는지. 어, 일단은 이렇게 2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통장에다가 베트남 돈으로 300억 동, 뭐 500억 동, 1000억 동을 보여줘야 1억, 돼요. 2억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게 아, 베트남에서 50억. 사업하려면 그 투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금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50억이 있어야 5년 정도가 나오는 네. 거네요. 길거리 음식 유명하잖아요. 길거리 음식 길거리 그냥 깔면 안 되나? 우리가? 아, 노점상 그냥 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네, 네. 여기도 그게 다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불법이지 형, 그건 한국도 불법인데. 저기는 워낙 많으니까 혹시 좀 되지 않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불법이라서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사기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고 있구나. 남의 나라에서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저도 왔을 때 엄청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죠. 그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계약할 때는 절대 한 명만 쓰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한 명은 듣고, 예. 한 명은 통역하고, 한 명은 적고. 무조건 뭐 베트남 사람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럼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두운 사람이라 하든. 그렇지, 한국에서도 힘든데. 오, 오, 나왔다, 나왔다. 네. 오. 와. 우와. 야, 이거 미쳤다. 와, 우와, 터진다. 와, 저 뭐야, 새우가. 진짜 너무 좋아. 아, 근데 당장 가고 싶다. 그죠? 아, 맛있게 보이네. 고추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 한치가 다리가 다 들어가. 약간 그러니까 계란빵 같은 데다 새우 올리고 보슬을 또 새우를 한번 또 올려요. 그 다음에 망고 채를 올려서 먹는. 망고? 망고 채를 또 같이 먹어야 돼. 아, 이럴 수 있는 게 얼마야? 5천. 이게 솔직히 다낭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새우가 진짜. 새우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블랙 타이거 새우. 네, 거의 그 정도. 6개에 7,500원밖에 안 해. 와, 6조각에 7,000원. 와, 진짜 싸다. 하나에 1,000몇백원씩 하는 거네. 그러니까. 시림표 먼저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푸짐하다. 아, 진짜. 그래, 이게 진짜지. 나라 망신이네. 노래 사는 돈이 안 뜨거워. 아, 호영이 형도 엄청 그냥 잘 잡잖아. 기름에 손 묻잖아요. 정원 셰프는. 진짜 탈거새우보다 완전. 아, 그리고 밑에가 노릇하게 익어가지고 여기는 약간 바삭하고 위에는 촉촉하게. 네. 이건 토핑만 바꾸면 네. 한식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돼요. 잘 익었네요.
이거 그냥 간식으로 딱이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새우가 네. 진짜 탱글거려요. 네. 아, 탱글탱글해. 너무 커.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 드셔도 되고. 아, 맛있겠다. 야, 저 망고만 해도 우리 저 가요 나와. 나 저 망고채도 너무 탐나.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상큼하게 맛있겠다. 야. 이거 망고 올려 먹으니까 와, 우와, 잠깐 눈 저거 귀신 봤을 때 저런 눈 뜨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이게 지금 6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7천 원이거든요. 그럼 하나에 한 1,200원 정도인 거죠. 1,200원? 그거 알아? 사실 저 정도 사이즈면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맞아요. 그냥 새우값만 한 1,800원 정도 맞아요. 하거든요. 야, 한국에서는 새우 그냥 먹어. 진짜 좋을 거예요. 먹어야 남아요, 새우는. 와, 이건 진짜 원 없이 먹어도 되겠다. 진짜. 지금 한 2시간 동안 3끼 먹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소화력이 대단하시다. 저 망고치가 잘 어울려요, 근데? 예, 진짜? 그 약간 소스는 짭짤한데 저건 또 새콤한 달달하고. 맛이 있어서 단짠단짠. 깔끔하게 또 만들어줘, 저 마무리로. 고추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게 현지 고추라 진짜 맛있어요. 오, 베트남 고추 엄청 매운데? 이거 좋다. 아, 이거 기가 막히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젓가락이 필요 없어. 젓가락은 거들 뿐. 와, 잘 아신다. 이거 망고 위에 넣고 고추도 넣고. 이건 그냥 핑거푸드다, 핑거푸드. 핑거푸드. 와,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어. 와. 맛있지. 저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지. 오, 이거 난 이게 진짜 먹고 싶다. 저는 아까 뜨거운 것 때문에 한번 뒤였으니까. 와. 잘 익었네. 진짜 그렇게 많이 드시고 들어오면 진짜 맛있나 보다. 와, 이거 없지? 아, 먹고 싶어, 먹고 싶다. 아, 먹어보고 싶어. 아, 너무 먹어보고 싶어. 아니, 익현이 형은 풀만 먹어. 아, 이 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힘들다, 진짜.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다. 와, 설거지를 했네요. 이거 나 한 가게 팔면 대박이다, 진짜. 어머, 진짜 위로 왔네. 며칠 사이 그랬어요? 시간해 보지.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한껌 분석이 그냥 끝난 거야. 네.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라요. 그래서 아, 뭐가 오세요? 그냥 빨리 뭐 좀 만들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시식회를 한번 시식회 해보고 싶은데 시식회 할 만한 장소가 어디 동네가 있을까요? 글쎄요, 장소 제가 한번 또 알아보고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주변 사람들 좀 제가 연락해가지고 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한껌 분석이 그냥 끝난 거야. 네.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라요. 그래서 아, 뭐가 오세요? 그냥 빨리 뭐 좀 만들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시식회를 한번 시식회 해보고 싶은데 시식회 할 만한 장소가 어디 동네가 있을까요? 글쎄요, 장소 제가 한번 또 알아보고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주변 사람들 좀 제가 연락해가지고 어머, 고맙네, 익현 씨. 그래서 저는 시간상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네, 아, 네, 네. 가실 때 한번 네. 더 인사드리도록 너무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셰프님 오늘 감사합니다. 안 예. 가시는 것 같은데. 질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 다 먹었어. 예. 아, 이거 시즌 이거 또 마셔야겠네요. 와, 와, 몸이 네. 좋아진 느낌이 딱 회복되는데요, 뭔가. 와, 예술이네. 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어, 셰프님 잠깐 이쪽에 앉을게요. 이쪽. 셰프까지 왔어? 어머, 어머. 부담되는데. 어머, 긴장되시겠다. 진짜.